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 중심의 도심복합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의 5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의 총 158만 가구가 공급됩니다. 지방에는 광역특별자치시의 52만 가구 등 총 11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. 우선 정부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,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.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의 22만 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.